결실을 맺게 됐습니다. 지난 2000년 헬스클럽에서 만나 사랑을 키운 두 사람. 자, 10년여의 연애 끝에 2011년 혼인신고를 했는데요. 자, 드디어 식을 올리게 된 두 사람을 위해 많은 스타들이 찾았습니다. 그런데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. 서윤 씨 그 얘기만 듣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 된 거죠, 일명. 예, 사람 하나 맞는 거예요. 자, 아내 말만 들으면 된다는 김지선 씨. 자, 최수종 하이라 부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. 오랫동안 현진영 씨가 힘들고 아파하고 할 때 부인이 있었기에 지금 진영 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폭력, 마약 사건에 연루되며 힘든 시기를 겪었던 현진영 씨. 여기 환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제일 힘들었죠. 자, 이때 곁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아내 오소은 씨였는데요. 제가 2002년도에 4집 앨범 발매를 하는 날, 그 발매 당일날 저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어요, 와이프가. 너무 어이가 없어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생각, 너무 많은 생각을 했는데, 아, 정말 이런 여자라면 평생 믿고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그 안에서 하게 됐습니다. 이 사람은 내가 챙겨주고 싶다, 그런 사람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챙기기 시작했고, 그리고 남편이 조금 말썽도 많이 피우긴 했으나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정적인 사람이고, 그리고 그냥 느낌인 것 같아요. 자, 현진영 씨는 묵묵히 그리고 현명하게 곁을 지켜준 아내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. 좀 더 어릴 때, 좀 더 이쁠 때, 지금도 이쁘지만 결혼식 해주지 못해갖고 너무 미안하고. 아내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느껴지네요. 자, 이렇게 좋은 날 울면 됩니까? 자, 하객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. 조성모 씨는 이날 축가를 맡았다고 그래요? 축가 맡으셨는데 뭐 예, 예.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? 아, 오늘요? 10월이라서 10월이 어느 멋진 날을 하기로 했어요. 이 10월밖에 못 부르잖아요. 자, 윤형빈 씨는 사회를 맡았고요. 현진영 형님, 또 우리 서원 형수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행복하세요. 혼인신고하는데 2년 만에 결혼하는 거지? 누구 못지않게 남부럽지 않게 잘 살기를 바란다. 축하해, 현진영아. 화이팅! 자, 특히 현진영 씨 하면 1990년대 가요계의 전설 아닙니까? 자, 후배들의 축하도 빠질 수 없겠죠? 어쨌든 현진영 선배님 또 결혼하신다고 네. 하니까 저희 또 가수 후배로서 이렇게 예, 왔습니다. 축하드리러. 네, 아, 정말 어렸을 때 정말 제가 항상 그 토끼춤을 추고 아, 그럼요. 이걸 또 추고 그럼요, 저희가 그럼요. 살지 않았습니까? 맞습니다. 네네, 아, 너무 정말 존경스럽고 예, 정말 또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. 예. 자, 이어서 진행된 결혼식은 비공개로 이루어졌는데요. 자, 공개된 본식 사진과 지인들의 이야기로 분위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. 기억 남는 거는 만세 삼창이 굉장히 현진영고 진영고 현진영고 진영고 네, 그런 어떤 이벤트들이 좀 있었는데 네, 그게 좀 기억에 남고 네, 굉장히 차분하고 진영 형의 형수님에 잘 맞게 굉장히 품이 있는 결혼식인 것 같아요. 식이 끝난 후 행복한 표정으로 나오는 두 사람을 만났는데요. 자, 결혼식 마친 소감이 어때요? 행복합니다. 너는 어때? 네, 감사합니다. 이 결혼식을 계기로 이제 그 신혼 같은 그런 느낌을 다시 살려갖고 아기를 좀 만들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. 축하해 주신 만큼보다 더 많이 행복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잘 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현진영, 오소은 부부 결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얼마 전 9살 연하의 연인과 재혼 소식을 전했던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 씨가 지난주 목요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. 결혼식 직전까지도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는데요. 어렵게 정보를 입수해 결혼식장을 찾았습니다. 여기 혹시 박진영 씨 결혼식 한다고 와서 왔는데 박진영 씨 결혼식
지금 시작했나요? 네. 저는 잘 모르고요. 보니까 밴드 들어가고 볼게.